네, 저는 이름이 조혜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대한민국 씩씩이 아줌마 조혜련님의 여동생이고요.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뭐 중국어를 한 지 한 22년 정도 됐고 가르친 지는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래! 교수법을 생각해 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왜 많은 단어 중에서 그래 교수법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그래 그러면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가 느껴지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자신과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만나면 안에서 이렇게 화가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마다 혹시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 뭐 그래! 하면 이렇게 화가 쑥 내려가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압니다. 이 그래를 왜 그래라고 했는지 하루에도 20번 이상 그래라고 외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래라는 말을 짓게 되었고요. 중국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어 그러면 일단 뭐 영어도 물론 어렵지만 좀 어렵다, 다가가기 좀 힘든 그런 언어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성조이고 두 번째가 한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 물어봐서 압니다. 성조. 성조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음에 높낮인 거거든요. 왜 우리가 우리 세대 때, 우리 세대 맞나요? 그죠? 우리 세대 때, 뭐 중국어 나 좀 해볼까? 그러면서, 진 땅에 창화, 빠른 땅에 운동화,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몰라요? 그렇군요. 진 땅에 장화, 마른 땅에 운동화, 그걸 진 땅, 정화, 마른 땅, 운동화 하면서 중국어 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성조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어떻죠? 이렇게 조근조근조근조근 이러는데, 일본어도 조근조근조근 이러죠? 근데 중국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함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이제 들어보죠. 영어로 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헤드 뭐 이러죠? 네, 우리 중국어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중국어로 머리를 터우라고 합니다. 터우. 한글. 성조 안 집어넣고요. 그냥 중국 사람들한테 그냥 터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중국어로 머리가 터우라니까요. 근데 그냥 터우. 그러면 터우가 뭔데? 이런 표정이에요. 왜냐? 성조가 안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이성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터우 이렇게 읽으면 머리가 돼요. 그런데 일성, 그러니까 높고 긴 음, 터우 이렇게 얘기하면 훔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터우, 뭐 사성이에요. 이게 내려가는 음, 우리 얘기를 하면 뭐 투명하다 할 때의 뜻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음높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마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냥 이게 마. 성조 없이. 근데 요거를 일성으로 하면 마 그러면 엄마가 되는데, 이성으로 마 그러면 배, 적삼, 마가 되고요. 삼성으로 마 이래주면 딱딱딱딱 말이 되고요. 마 이러면 욕하다 라는 말이 되고, 이렇게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 성조를 틀리게 얘기를 하면 본인은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발음은 엄마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사전달이 안 되겠죠? 성조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혜린 언니가 이제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잠시 어학연수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맥주 한 잔을 이렇게 마실 때였습니다. 컵이 필요해갖고 컵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언니가 성조를 좀 잘못해가지고 베이즈 이렇게 사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즈는 이불이거든요. 컵은
베이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베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이불을 달라 그러지? 딱 이러는 거죠. 성조가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교재와는 좀 다르게 맨 먼저 무엇을 넣었느냐? 성조를 넣었습니다. 성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글의 교수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그리고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조 부분입니다.